집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고 하시고, 없으면 그냥, 화장실에 거울도 있으시잖아요. 양치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거울 보고, 자, 입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거울이 제가 유리가 있어서 이렇게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할게요. 자, 입스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발을 두르는 거다. 발을 둘러주는 동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킥 차는 타이밍을 맞추면서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혹시 제 발이 보이시나요?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같이 굴러주면서 연습을 하셔야 내가 킥 차는 타이밍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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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떻게 했죠? 한 동작. 물을 밀어줄 때는 팔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더 힘있게 당기게 되잖아요. 이 당기는 힘이 물 밖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면서 슉! 하고 잘 돌아가잖아요. 뭔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무겁다가 갑자기 같은 힘으로 돌렸을 때 물에서는 뭐 3의 속도로 갔다 하면 같은 힘으로 돌리면 물 밖에서는 5나 6의 속도로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을 돌리는 동작을 내 어깨나 팔의 힘으로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 가라앉기도 쉽고 힘도 들지만 물속에 당기는 동작을 제대로 해서 강하게 해준다면 돌아오는 동작에는 약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덜 들이고 팔 돌리기를 하실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한팔접용으로 내가 리듬을 이제 앞에 호흡하면서 잘 맞추게 됐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양팔접용 들어가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양팔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한팔접용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양팔을 동시에 돌리세요.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돌리세요. 그래서 자, 해볼게요. 하고 수영을 합니다. 하면 처음에 다들 어떻게 하실까요?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우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면서 우아하게 했던 접영을 포기하고 막무가내 희망한 접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영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포기해야겠구나. 수영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나는 평영까지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팔 접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랑 똑같은 리듬과 박자로 양팔을 같이 돌려볼게요. 출발할게요. 물에 걸려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을 뒤에서 기다리지 말고 한 동작으로 강하게 가져오세요 했는데 뒤에서 기다리는 타이밍을 가졌다 하면 팔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물이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쵸?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 제대로 된 타이밍과 제대로 된 호흡과 제대로 된 뭐였죠? 팔 돌리기 맞나? 이렇게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양팔 접영을 계속 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한팔 접영 한번, 양팔 접영 한번, 한팔 접영 한번, 양팔 접영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하는 걸 해볼게요. 아까 한팔 접영은 우리가 잘 됐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양팔 접영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한팔 접영할 때 잘 되는데 양팔 접영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한팔 양팔 한팔 양팔 번갈아 가면서 같은 리듬을 맞추면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밀어주는 동작이 약하신 분들은 힘이 다 빠져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 대부분 지금 접영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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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밀면서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밀어주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주는 힘이 없어서 내 어깨와 팔 힘으로 팔을 끌어당겨서 돌리려고 하니까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서 넘기게 되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깨가 아프고 힘이 들죠.